오늘의 강사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아주 멋지고 훌륭하신 성공자이십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시는 아주 능력자이시죠? 네,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네. 70명 넘어갈 줄 알았더니 70명이 안 넘어갔네요. 오랜만에 CTM 강의를 하네요. 오늘 제가 맡은 강의가 상담 복제. 예. 상담 복제. 복제를 누가 잘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죠. 저는 애터미 사업을 처음 하면서 스폰서 파트너들의 상담을 참 많이 해왔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한다고 하면 초대해갖고 그냥 상담해주는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폰서 파트너의 상담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그죠? 근데 내가 먼저 상담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상담은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스폰서한테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뭐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뭐 파트너하고 상담하고 또 내 할 일 하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상담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전화도 안 오고, 그죠? 나한테 지금은 나한테 전화 안 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 직스폰서라든가 국장님, 본부장님들한테는 내가 하루 일과를 뛰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나는 매일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내가 일을 하는지 내가 일을 안 하는지, 나는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받지 않으니까 사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응? 자, 아침에 상담할 일이 뭐 있어요? 아침에 상담할 일이? 뭐 매출 상담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포인트를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는가, 또 파트너가 포인트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움직이는 것을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해요? 왜 포인트가 이 사람한테 이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담이 돼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자기 넣고 싶은 데다 넣어. 그냥 지 생각대로 넣어, 그냥 지 생각대로. 그러니까 넣고 놨는데 누구한테 왜 넣었는지 이런 것도 상담이 안 되니까 스폰서들이 짚어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죠? 아니, 10,000 포인트든 10만 포인트든 뭐 30만 포인트든 포인트가 움직인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최고 중요한 상담이야. 근데 대체로 보면 그냥 집에서 혼자 밤에 11시, 12시 돼갖고 그냥 알아서 매출 넣고, 뭐 매출이 들어갔는데 누구와 수당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 수당 받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상담을 일체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인에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매출 상담을 하다 보면 라인 상담이 자동으로 되죠. 라인 상담이 자동으로 되면 스폰서가 뭐야? 내 라인을 꿰뚫고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니까 내 산하에 개보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뭐야? 스폰서가 내 나이는 알고 있다는 거는 스폰서가 나한테 눈길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상담을 해라. 네? 그러면 자동으로 개보도는 자동으로 읽어가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의 그 제품 쓰는 개수도 늘려갈 수도 있고 그죠? 초대도 쉬워질 수도 있고 상담받고 초대하는 거하고 내가 가자 하는 거하고 다를 거라는 거죠. 스폰서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담을 안 한다는 거 뭐야? 그냥 나의 수당 맞추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에게 수당 들어오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내 파트너, 내 소비자의 수당이 들어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포인트가 들어가는 라인에 왜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얼마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내 가족, 내 아들 이런 유지를 넣고 있다. 또 그런 유지를 넣고 있다고 해도 그죠? 그런 유지를 넣고 있다고 해도 상담을 하고 넣는 거와 그죠?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판매사가 후레시아웃 시키는 거하고 팀장에서 후레시아웃 되는 거하고 국장에서 후레시아웃 되는 거하고 차이도 많을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날짜에 넣어야 되는지 내일 날짜에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제 날짜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담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상담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포인트가 스폰서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파트너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소비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스폰서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스폰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생각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거는 뭐야? 상담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일할 때는 제 파트너들이 예? 제 직 파트너들은 제 아이디를 다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 전부 다 보고 부족하면 자기네가 매출이 없는데도 매출을 넣어요. 왜? 날아가는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뭐야? 부족한 거 2만 포인트, 5만 포인트가 내가 내일 열 것도 오늘 넣어서 후레시아웃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하는 우리 내 산하, 내 팀이 만들어지는 포인트를 헛되이 쓰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평상시에 나의 스폰서와 나의 파트너와 나의 소비자의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상담을 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출근들을 안 하잖아. 어째 이 애터미 하는데 어째 이렇게 결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정말
어쩌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제 한심하다. 어떻게 5천만 원을 벌어가고 5천만 원 지출하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 어느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놀고 이런 게 없어. 평상시 놀잖아. 입만 가지고 다니는데 뭘 그렇게 주말 찾아먹으려고 그래 샀고 퇴근 찾아먹으려고 그래 샀고 그죠? 저녁 늦게까지 오늘 하루 했던 나갔던 만났던 얘기들을 저녁에 7시 8시에 다시 요즘 시스템이 없어서 저녁 시스템이 센터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에 들어와서 스폰서 붙들고 오늘 어디 갔는데 저기 갔는데 어쩌고 갔는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전부 다 뭐야 밥 하러 가고 에? 밥안 해도 집에 가밥안 해도 그러니까 상담이 자꾸 끊긴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어저께 했는 얘기가 오전에 상담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할 일도 상담을 하고 소비자를 만나러 가든지 파트너를 만나러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보면 뭐 나가도 뭐 그냥 말없이 그냥 가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상담이 아침 상담이 없다는 거는 내가 했는 일이 없다. 또 설사 내가 했는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업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할 수 있는 스폰서가 줄줄이 서 있는데도 상담을 안 해. 같은 얘기를 스폰서들한테 계속 얘기해 봐요. 거기서 뭐야? 좋은 거를. 내가 판단해서 맞는 거는 내가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기본적인 상담부터 안 해. 꼭 상담을 한다 그러면 명단 상담. 나의 명단을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일이 상담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상담을 해. 내 라인에 들어온 모든 계보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상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나가서 뭐 133을 했든 뭐를 했든 에이코가 작성했는데 대한 상담은 반드시 스폰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전부 다. 사업하면서 하는 사람 거의 못 봐,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이렇게 내가 왜 사업이 안 될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누구한테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하면서 거기서 뭐야 조언을 받아야 돼. 예를 들면 내 직후 스폰서한테 상담을 했는데 상담에 부족해. 그러면 그 후에 자, 판매사끼리 했어. 도찐 개찐해서 얘기하니까 답이 어떻게 좋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해서 상담을 해야 돼? 팀장하고도 상담해 봐야지. 근데 팀장이 또 자기 소실적 안 하고 정신없어 나못 찾아봐.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시 국장님한테 가야 되잖아. 그 국장 정도 되면 내 좌우에 모든 상담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담을 다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판매사 되기 전에 팀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경험 없이 뭐야? 직급만 따다 보니 상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 놓고 내가 상담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 제치고 내 위에 본부장한테 들러붙어 갖고 상담한다 그러니까 그게 안 이뻤고, 예?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어?
내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본부장한테 가서 직접 가서 얘기하고 있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래갖고 또 많이 또 신경질 이 부리고 있죠. 네? 내 파트너는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하든지 내가 못 나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상담을 하게 되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상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렇지 않죠.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상담을 안 해. 그래갖고 기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또 내가 답을 못 줄 수도 있고 내가 내 위에 또 더 좋은 그죠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활성화되고 잘 되면 나는 더 어떻게 더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이 잘 되는데 응? 기본적인 상담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태반이야, 태반. 나는 다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에 나오면 상담이 많이 이루어져요. 왜? 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스폰서가 또 물어도 봐. 예를 들게요. 김남희 국장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딱 물어봤더니 순회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답이 그래 물어보면 오늘 뭐 누구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데 전화 왜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그냥 했어요. 끝. 다 이렇게 짧아. 순회동을 왜 갔는데? 순회동 갔더니요. 누구 만났더니요. 뭐 이래 돼요. 저래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머리가 스폰서가 머리가 아 그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내가 한번 가서 밥 사줄게. 내가 뭐 할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 다 짧아. 순회동 갔다 왔어요? 서울 갔다 왔어요? 대구 갔다 왔는데요? 대구 왜 갔는데? 왜 갔는데? 갔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했을 때 그죠? 다른 답을 찾아서 내가 다시 그거를 받아서 다시 가야 되는데 행동을 옮겨줘야 되는데 그냥 다 짧아.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해. 아, 걔는 사업 안 해. 소비자도 아니야. 이렇게 다 결론을 다 그렇게 내린다는 거지. 부수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네. 그쵸? 그래 상담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대체로 물어보면 다 짧아. 더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랬대? 어떤 데는 단장님이 물어보면 나도 답이 똑같아. 오케이 그랬대? 끝! 그런데 어째 됐는데? 이래 물어보면 몰라요.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짧게 받았으니까 나도 위에 짧게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 모든 상담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전부 다가. 차근차근, 조용조용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얘기하고 무슨 말을 왔는지도 얘기하고 그래야 무슨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주제가 상담과 복제인데 상담을 갖고 얘기하면 맨날 그 상담이라 하는 게 고작 얘기들 하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보도 상담, 에이코의 상담 이게 끝이야. 오늘 했는 일, 어저께 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개보도 상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
좀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도 전부 다들 그렇죠? 책에 있는 대로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강의를 해줘야지.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상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상담한다 안 한다? 해야지. 그 다음에 매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에 포인트가 큰 매출들은 어디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 불러다가 이게 배송이 어디로 됐는데 왜 그걸로 이게 해모임이 네 박스 갔는지까지 상담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아파서 네 개를 사 먹는지 네 개 사갖고 엄마 아버지 다 나눠서 먹는지 네? 그러면 일단은 네 개 샀으면 우리 왕고객이잖아? 그럼 그 왕고객한테 니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상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냈어요? 아니 걔가 구매했대요? 다들 보면 그렇게 상담을 해. 다 짧아. 뒤가 너무 없다. 네? 오늘 누가 초대하는데요? 내 파트너 누구누구가 오늘 초대하는데 어떤 상담을 어떻게 해주세요? 네? 오늘 초대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애프터를 맥히면 좋을 건지 그 팀장님, 국장님들하고 그 상의해갖고 무조건 내가 상담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내가 상담하는 게 아니야. 그 초대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팀장이 해야 되고 국장이 해야 되고 본부장이 해야 되고 총장님 해야 되고 미리 딱 정해갖고 부탁하고 내용 전달하고 그래서 맞춤 상담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앞으로 스피치 하는 거를 다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1분 스피치를 무슨 내용으로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의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다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텔 하다 왔고 어떤 사람은 그저 식당 하다 왔고 체인점 하다 왔고 이걸 다 여러분들 깨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의 초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맞는지 동감대가 형성되는지 예? 어저께 저 파트너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웃도어 의류 매장하는 장사꾼이야. 장사를 오래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왔는데 이게 나하고 동갑이야. 이게 동갑이 얼마나 좋냐고. 그럼 또 사업에 대한 게 얼마나 좋아.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잘해봅시다. 제가 힘껏 도울게요. 합시다. 이렇게 맞춤의 상담을 맺게 주면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되게 쉬워진다. 그래서 스피치를 맨날 똑같은 스피치를 해주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걸 듣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네? 근데 대체로 보면 안 와.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에 대해요. 끝에 리더 메시지. 시작할 때 리더 메시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들이 수요 통합조회에 스피치하는 그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참석 안 하잖아. 참석 안 하잖아. 참석을 안 시키잖아. 지금 탑그룹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가
7,800명의 수요 아침 제어회를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 시키지 않고 나만 참석을 해. 나만 참석을 하니 뭐야? 나만 머리가 커져. 파트너는 아무래도 몰라. 맨날 똑같아요. 내 파트너가 수요 통합조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게 사업의 승패인데 안 넣어. 들어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 사업을 지금.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밖에서는 안 써도 되고 실내에서만 쓴다 이러고 이제 방송에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집에서 코로나 타령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출근이 안 돼. 그러니까 상담이 안 돼. 이러니 무슨 사업이 되겠냐고. 지금 당장 빨리 200만 원 벌게 해야 되고 파트너 쌤이 만들어내야 되고 상담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전화로 하고 응? 나 시스템에 열심히 참석한다 그런 거 맨날 줌에 앉아가지고 비디오 다 끄고 앉았고 지금 비디오 끄고 앉아있는 분들요 내 파트너가 비디오를 몇 명이나 켜고 앉아있는지 한번 봐봐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끼끗 들어왔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 계속 그걸 복제를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 그거 복제해. 그냥 듣는 둥 맞는 둥. 세월 아무리 보내봐봐. 뭐가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나의 자세. 그죠? 우리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배워왔는데 아니 더러워 뭐해 한 개도 실천 안 하는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안 차놨는데 뭐야 다 제대로 듣지를 않아 똑같이 그걸 복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게 삶 분당 탑 아니 탑 전체가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고 잘 돼 있냐면요. 분당에서 사업하다가 에이씨 나 딴 데 가 할래가 딴 데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시스템이. 그냥 주먹구구식 그래.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러고도 후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만큼 여러분들은 뭐야? 좋은 곳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리더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자신이 있어 거기. 저는 거기에 자신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근데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이 계속 정체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행동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사업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빠르게 뭐야? 내가 애터미에서 생활비를 벌고 그죠? 내 파트너들 위해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정말 해야 되고 그 내 열심히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복제를 해나가야만이 사업이 절로 되는 거예요. 춤을 춰 그냥 어깨 그냥 아 이거 그냥 예? 요즘 분당 탑센터 가면 변인성 산업밖에 없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빠글빠글한데 다 내 거야. 아이고. 아, 그렇게 돼야지. 예? 6층에도 돌아다 보면 다 내 파트너. 5층한테 눈에 다 내 파트너. 예? 시스템에 앉아갖고 교육 듣는 것도 보고 다 내 파트너. 나는 그러고 있는데 정녕 본인들 파트너가 거기에 몇 명이 와 있냐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복제를 해 나가는데 그 시스템에 앉아 있는 걸 복제를 해 나가는데 시스템에서 물건이 팔려야 되고
시스템에서 사업자가 생겨야 되고, 에? 이렇게 만들어라고 시스템을 돌려주고, 그걸 거기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뭐야? 시간을 투자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 앉혀놓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파트너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거기 앉혀놔야지. 거기 앉혀놔야지, 앉혀놔야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많지 않잖아. 내가 할 일이 많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다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우리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하고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한 1년 들으니까 다 알아. 다음 무슨 얘기, 다음 무슨 얘기. 그러니까 나는 안 들어. 그 했던 얘기 계속 해갖고, 내가 과연 행동으로 옮기는 게몇 가지가 있냐고. 이걸 찾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뭘 옮기는지. 예? 진짜 나를 복제를 할 수가 있냐고요. 진짜 나는 모범생. 예? 성실성. 그죠? 착한 마음. 이런 거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나는 보여주는 게밖에 없다니까? 근데 배우는 거는 어디서 배워야 돼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거는 시스템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게끔 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야. 아, 내 가슴이 찡하네, 그냥. 네? 이 사업의 원리를 알면 무진장이 쉬워지고요.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이 사업은 끊임없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내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 파트너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늦게 가도 돼. 근데 내 파트너 늦게 보내면 되냐고. 응? 나는 천천히 가겠대. 니도 천천히 가.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네? 나는 오토로 판매사 가겠대. 이제 그걸 늘 그냥 얘기한다. 저는 오토로 가겠대. 그 밑에서는 저도 오토로 갈게요. 이런 거 아주, 아주. 우리는 오토로 갈게요. 배팅하지 말래. 아, 누가 배팅하래요? 하루하루 나가서 움직이고, 그죠? 그렇게 사업해야지. 저는 항상 파트너들하고 목표를 세워요. 회차마다 목표를 세워요. 나도 목표가 있으니까. 저 원래 11월 달 단장 가야 되는데, 내가 단장 목표를 세워놓고, 내 파트너들 다, 목표를 다 세워서, 동기부여 시켜서, 같이 으쌰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전부 다. 아무튼 내가 시스템 강의하면 잔소리밖에 안 해. 재밌게 해갖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들이 다 굳어버렸어. 아, 그냥 찔리면 내일부터 행동으로 옮기면 돼. 그러면 되잖아. 난 그게 최고라고 봐. 아이고, 내가 출근 안 했는데? 그러면 난 내일부터 출근하면 돼. 근데 얼굴 붉히고 앉아갖고 내일도 출근 안 하잖아. 그러면 내 강의가 잘못된 거고. 네? 센터는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안 오니까 누가 어떻게 사업이 되겠냐고.
지금 애터미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들도 미친듯이 하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나 진짜 5천만 원 벌 수 있을까? 나 1억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2천, 3천만 벌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로얄클럽 올라오면요. 시간도 많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놀라고 파트너한테 미안해가지고 막 숨어서 놀라고 그래, 숨어서. 앞으로는 다 공개할 거야. 나가서 노는 것마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다 올리고 할 거야. 왜? 부러워 뒤지라고. 부러워 뒤지라고. 내가 노는 거 아직 아냐. 다 보여줄 거야, 그냥. 나 이러고 있다고. 숨겨서 될 일이 아니야. 이 부러움의 대상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좀 쫓아오게 해. 그래서 같이 좀 놀게 해.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잖아. 찌질게 힘들고 집에 가면은 다들 그냥 돈도 없고 막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야 되고 우리 집에는 그런다 안 그런다? 우리 집에 안 그래요. 우리 집에 다안 그래. 돈 버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 이제는 전부 다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을 해 나가는 나의 모든 그룹 전체가 기본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그룹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뀌어가야 돼요. 변해야 돼요. 변해도요, 완전히 변해야 돼. 애터미 하기 전에 애터미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저 완전히 다른 사람 됐거든요. 어디에 맞춰서? 애터미에 맞는 나로 바꿔야 돼. 네트워크에 맞는 나로 바꿔야 돼. 저몇 시에 일어난 줄 아세요? 저 6시면 눈 바닥 떠요. 6시 20분이면 알람이 울려요. 아니, 변희세가 6시 20분에 왜 일어나냐고. 근데 저녁에요. 11시, 12시, 1시. 까지 줌 미팅, 파트너하고 미팅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요. 12시 반에 딱 누워요. 근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몸이 지치면 하루 종일 그냥 밥 먹을 때까지 그냥 침대에 그냥 앉아갖고 있어, 그냥. 아니면, 예? 유튜브 검색해서 또 하나 강의 하나 또 듣고. 운동도 매일 하면 힘들어, 몸이. 그러고 또할일 없으면은 저 요즘 전자 올겐 하고 있거든요.
내 전자울경을 왜 배우냐 그러면요. 내가 산속에다 우리 파트너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 그런 내가 애터미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어. 산속의 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식당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가고 그러니까 이 올겐 집에서 노래 부르고 놀라고 내가 그때 딱 생각한 게 그래서 지금 올겐을 제가 전자 올겐 연습하고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즐거워요. 그거 하면서도 무진장 즐거워. 나만 되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자니까. 복제를 해도 제대로 복제를 하자. 정확한 시스템을 안내를 하면서 그 시스템에 들어오게 하는 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복제를 하자. 그러려면 나부터 정확하게 센터 출근하고 센터 출근하면서 스폰서 파트너에 많은 상담을 나누고 그죠? 그리고 시스템 있는 날은 정확하게 내가 시스템에 참석하고 우리 복제할 게 그거예요. 맨날 성공의 8단계대로 A과를 실천하는 걸 복제해라. 근데 다는 하지 않는데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나가요, 그거를. A과를 작성을 하지 않는다.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A과를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갖고 해, 마지 못해가지고. A과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보여주려고 A과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한테 보여주려고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하루 일과를 하면서 그 하루 일과에, 에? 하루 일과에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소가 풀을 먹고 혼자 있으면 계속 입을 뭐 그러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나도 내가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 이 정리하는 시간에 내가 오늘 김남인 국장 만났다. 내이 얘기 있어야 돼. 이 얘기 못했네. 이걸 되새김질 하는 거야.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성장을 시키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스폰서한테 보여주려고, 파트너한테 보여주려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나를 성장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글로 표현을 해놓으면요, 보면은 다 생각이 나거든요. 해봐. 해보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할 줄 알아. 근데 안 하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맞죠? 내가 해보면 아, 병청장 이런 강의하는데 아, 진짜구나. 그러면서 소비자 만난 거, 소비자 전달한 거. 내가 오늘 김남인 국장 만나러 갔는데 A과 딱 뒤져보면요. 매를 며칠 날 김남인 국장 만난 게 나와요. 그러면 그 김남인 국장하고 내가 뭘 전달했고 무슨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다 나요. 페이지를 딱 넘으면. 그리고 오늘 김남인 국장 갔을 때 내가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일과를 정리를 해라. 그게 A과 정리라고. 처음에는 내가 A과 작성하려고 해.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100일이 지나면 나한테 습관이 돼가지고요. 매일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뭐야? 파트너들이 보고, 응?
나도 해야겠네.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 파트너는 성장하기로 계속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파트너가 잘하니까 뭐야? 파트너가 잘하면 잘할수록 여기 자꾸 세워줘야 되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기가 죽어. 그러니까 안 맞아지는 거야, 자꾸. 왜?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에? 어차피 여러분들 로얄 마스터하고 단장 가고 이러면요. 선수 되거든요, 선수. 그러면 지금부터 선수가 돼가지고 내 파트너들이 힘이 들게 하면은 더욱더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상담 복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주시면 저한테 만족.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봐. 보고 안 했으면 해. 즉시 행동을 해. 즉시. 예.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실질적으로 파트너가 전화가 잘안 와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면 내가 전화를 해 그냥. 전화해서 이런저런 아이고 오늘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일은 어디로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쵸? 그게 다 상담 아니에요? 그래 내일 갔다 왔어 그럼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내일 또 거기에 대한 체크하고 내가 먼저 상담하려고 먼저 다가가고 내가 스폰서인데 상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내 파트너는 내보다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뭐를 상담해야 되는지, 뭘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기고 상담거리를 만들어서 상담해 나가고 시스템에 들어오는 걸 복제하고 출근하는 거 복제하고 그래서 돌아보면 다내 파트너 여기도, 내 파트너 저기도, 내 파트너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진장이 빨라진다. 수요통합 쪽에도 나만 들어오지 말고 내 파트너나 내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다 들어오게. 다 들어오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전업하면 전업자는 전부 다 아침에 뭐야? 출근들 다 해서 스폰서 안 오면 내부 나라도 가. 내라도. 나 여기 왔다 이러고 내일도 가서 나 여기 왔다 그러고 에? 스폰서 안 나오고 끝까지 나 여기 왔다고 전화해 나 센터 왔다 간다 왜? 어차피 우리는 뭐야? 성공하려고 만났잖아 남남끼리 만났잖아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사업하면 여러분들 사업이 무진장이 잘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나 그렇게 해서 성공했거든. 나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잘 팔아서 내가 뭘말 잘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아니야. 나는 기본에 네? 나 성공할 때까지 출근한다. 그래서 출근 안 한다고 없다. 네? 센터 자주 오시는 분들 한번 물어봐요. 내가 센터에 없는 날이 있나? 지방 가지 않으면 센터 항상 있어요. 외부 강의 가고 이러다 다 있어요. 리더들 보시면 나 오늘 강동 센터 가서 강의해야 돼 이러면 그 사람 하루 종일 센터에 안 보여. 강의가 2시에 있지, 아침에 있냐고. 나는 오늘 아침에 가서 했어요.
9시에 강동센터로 출근해서 분당센터로 출근 안 했지만 나는 강동센터로 출근했다고. 10시에 강의였으니까. 근데 오후 2시인데도 나 강의 있어요 이러고 안 나와. 그 외부 강의 잡히면 만사 좋아 집에서 늦잠 부리고 또 그것도 이제 파트너가 또 그것도 그대로 해. 누구 어디 갔어? 이러면 전화 갖고 왜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면 저 오늘 강의 있는데요? 몇 시인데? 이러면 2시래. 또 어떤 데는 물어보면 뭐라 그래? 저녁 7시 강의인데 아직 출근을 안 해. 파트너들은 다 출근해 갖고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소속돼 있는데 출근했고 그 다음에 내가 후원하러 강의하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내가 어디 후원 가야 되는데 점심 약속인데도 센터 안 와. 이런 것도 다 뭐야? 잘못됐다. 우선적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나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와의 약속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내 파트너들하고 파트너들 성공한대. 나, 내 파트너가 꼭 성공해줄 거다. 내 파트너가 꼭 리더스 그렇게 하겠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야?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전부 다 들어오면은 능력에 관계없이 다 성공할 수 있다.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뭐야? 시스템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성공을 해라.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은 100% 성공은 따놓은 성공이다. 아셨죠? 네. 모두 모두 성공해서 저랑 같이 한 집에서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하자고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서 상담과 복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아주 열정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